네, 자 이번에는 부가치세법에서 사업자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요걸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는 뭐냐면 부가치세에 납세 의무가 있는 그런 자를 다 사업자래요. 물건 팔어,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하게 만드는 애들은 다 사업자예요. 그래서 사업자라고 하면 부가치세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어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그게 다 사업자야. 예를 들어 맥도날드 판매장 사업자입니다. 어디 가서 장사라고 있다, 사업자예요. 다 물건을 팔아서 가치를 창출해서 소비를 하게 만들면 다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의 요건은 영리 목적이 불필요해, 이익을 목적으로 하냐와 상관없이 소비를 시키면 다 사업자예요. 거기 너도? 응? 그래서 모든 예를 들어 병원 같은 데서 치료 서비스를 일부 해줘도 그것도 사업자가 되는 거고, 비영리 단체들이 많잖아요. 학교 같은 데서도 학교에서 교육 서비스 하는 거 말고 학교에서 매점에서 뭘 팔았다 그러면 이거는 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 여부와 상관없고, 그다음 사업성이 있어야 돼. 사업성은 뭐냐면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뭐 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그 주차장에다 이렇게 앞에 내놓고 팔고 한번 팔고 마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차를 한번 팔았다, 타고 있던 차를, 그럼 이런 거는 그냥 차 한번 팔고 마는 거잖아. 그럼 계속성이 없죠. 그럼 이러면 사업자가 아니야. 그래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돼. 너를 차를 한번 팔았으면, 그냥 내가 타고 다니던 차를 팔았으면 이거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 차를 받아다가 팔아주고 수출을 받고 또 하고 했다, 여러 번 했다, 그러면 이거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되는 거야. 그때 만약에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이거는 세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독립성. 독립성은 뭐냐면 고용된 지위에서 공급하는 사람,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야. 응? 내가 여기서 월급 받으면서 물건을 팔고 있다, 이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라 여기 월급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사업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치세법상의 사업성은 영리 목적과 상관없어요. 재단 같은데 이런 데들도 다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성이 있어야 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 개인이 한번 차 파는 거는 그것도 일종의 소비일 수 있지만 이거는 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야. 사업성,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다. 응? 고용돼 있다면 안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요건이 달성되면 모두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자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이 일을 가지고 한번 비즈니스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무조건 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자가 굉장히 범위가 많은데 이 사업자의 부가세법상 유형이 있어요. 과세사업자가 있고 면세사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과세사업자라고 하면 부가치세법상에 부가세를 내야 되는 사업자예요. 그래서 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게 과세사업자야. 근데 이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그냥 부가세법 규정대로 다 정확하게 의무를 지켜가면서, 일반적인 의무를 지켜가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업자들은 다 부가세법상의 일반 과세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 과세자에 해당돼요. 근데 이제 아주 영세하게 조금 뭐 예를 들어 재래 전통시장 같은 데서 튀김을 팔고 있다 나는, 근데 이거를 부가세법 규정을 다 정확하게 지키게 하는 건 좀 무리스럽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영세한 경우에 세법상의 규정을 좀 간단하게 부가세를 내도록 해주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그거를 간이과세, 간단하게 쉽게 과세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사업자 유형, 이게 간이과세자. 그래서 간이과세자라고 하면 전년도 제어 용역의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아래, 매출액 토탈이 8천만 원 아래쪽, 그러니까 한 달에 한 700만 원 매출액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는 간이과세자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계산을 좀 심플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 그래서 과세사업자, 부가세법상에 세금을 내야 되는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 그냥 부가세법상의 규정을 다 지켜야 되는 그런 과세,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좀 영세한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 안 되고 개인사업자로서 연 매출액이 800만 원, 8천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밑에인 경우에는
좀 쉽게 부가시세 계산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자 케이스로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면세사업자는 뭐냐면 부가시세법상의 면세, 세금을 안 내도 되는 품목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육서비스예요. 교육의 경우에는 이것도 교육이라는 게 부가치가 있겠지만 여기까지 소비세, 이거 교육한 거에 대해 소비세를 내는 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걷어요, 부가세. 뭐 예를 들어 학원 사업자 이런 사업자들은 면세 사업자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면세 대상 품목을 공급하는 사람은 면세 사업자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래서 크게 보면 과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법을 내야 되는 모든 대부분의 그 사업을 한다. 우리가 흔히 장사를 하게 되면 다 사업자예요. 부가가치세법상 앞에 요건 얘기했죠. 그래서 그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사업자인데 그 사업자는 크게 보면 부가시세법상에 과세가 되는 품목을 파는 과세사업자랑 부가시세에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교육처럼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면세 대상 품목을 파는 면세사업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 과세사업자는 그냥 정상적으로 세금을 다 내야 되는 일반 과세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인데 되게 영세한 경우에는 좀 간이과세 좀 쉽게 세금을 내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이세금계산서라는 걸 이렇게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이 간이과세자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개인으로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미치면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그래서 과사업자가 어떤 유형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업 유형별로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서로 달라지게 되죠. 자, 사업자 같이 한번 구분했고요.